인생은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기엔 너무 짧은 것처럼 보이는 거다. 적대감을 키우면서 살거나 잘못된 일을 마음에 품고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나는 나 자신을 아껴요. 더 많이 외로워질수록 벗이 더 없을수록 점점 더 인정받지 못할수록 나는 내 자신을 더 많이 존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8 민중항쟁 구속자의 전 회장으로서 80년 5월 27일 마지막 새벽 방송을 한 박영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작가 샤론 브렌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80년 5월 27일 저는 마지막 새벽 방송을 하고 도청에서 잡혀 상부대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취조를 당했죠. 그 바람에 통합병원에 이송되었고 또한 군사재판을 받아 형 집행 면제로 6개월 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었죠. 그러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정말 전과자로 낙인 찍혀 학교나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본 언니가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권했었죠. 그래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와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샤론 브렌테 작가는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서 그 당시 여성 작가로서 활동하기에는 엄청 힘이 들었죠. 그래서 커르벨이라는 필명을 쓰고도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저 또한 5.18 당시 여성이기에 고난을 많이 받았죠. 또한 어렸을 때 샤론 브렌테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 그리기, 글 짓기 참 많이 좋아했었죠. 그런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책을 여러 번 읽고 제가 용기를 내게 되었죠. 연기를 내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일이었는데 참 그 당시 5.18 폭도라는 것 때문에 참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학생 때 만났던 지금의 우리 신랑 그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제가 그 전에는 만나고 싶어도 그 5.18의 폭도라는 또 전과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빠를 만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아무런 생각도 하지도 말고 나만 믿고 같이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서 로체스터의 두 눈을 뜨게 만들었고 저 또한 이 아빠의 사랑 때문에 정말 제가 용기 있게 5.18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준 책입니다. 다음 릴레이 주자는 이다겸 선생님이십니다. 사랑의 힘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